우선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이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옵니다.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스냅 켜고 수정 패널부터 이동 기준점 등각에서 보면 정확히 선택 안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종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클릭합니다. 종료. 스케치 마침. 작성된 구성 요소들도 같이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왼쪽 뷰는 숨겨진 모서리 음영 처리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본체 이동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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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값은 0 Y축 140mm 입력합니다. 이렇게 이 위치에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종료합니다. 그리고 이 피처들은 대칭 하겠습니다. 패턴 솔리드 본체에서 솔리드를 선택을 하고 클릭 대칭 평면 원점 폴더 안에 XZ 클릭합니다. 확인 다시 한번 더 엔터 솔리드 대칭 클릭 대칭 평면 클릭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센터입니다. 평면도 보면 가운데 위치합니다. 본체 이동 클릭 Y축입니다. X축 0 Y축 150 지금 이렇게 확인합니다. 조금 위치가 틀리네요. 틀릴 수가 없는데 평면을 켜야 돼서 작업이 잘못됐는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 크기가 좀 틀리네요. 이렇게 2D에서 작업하다가 오류 부분을 3D에서 옮기면서 이렇게 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도에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보이십니까? 이 부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홀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 부품 자, 여기서는 보이지 않네요. 우선 빠져나오겠습니다. 이쪽 유닛가 정확할 것 같은데 한번 원점 이 위치입니다. 이리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맞네요.
프론트 기준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탭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보면 현재 이 위치입니다. 클릭합니다. 스케치 작성.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이 스케치입니다. 클릭 취소. 선을 하나 드로잉하겠습니다. 직교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그리고 평면 이 점 클릭해서 지금 생성된 것 보이십니까? 클릭합니다. 아래쪽으로 드래그 라이트 클릭 취소합니다. 점을 하나 이렇게 교차점에 삽입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스케치 탭에서 라이트 클릭 사용자 명령 사용자와 전체 명령에서 검사 탭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추가 적용 닫기 거리 측정하겠습니다. M5네요. 보시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래그 셀렉트해서 중심점 확인합니다. 마침 수정 패널로부터 중심 클릭합니다. 솔리드 자동 선택되었습니다. ISO 미터리 크기 MO 잠깐 다시 취소하겠습니다. 이 부분들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패널로부터 결합 기준 클릭 도구 본체 클릭합니다. 이 부품들도 빼냅니다. 그리고 구멍 작업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중심 피벗 이동한 다음 궤도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전체 깊이 지정면까지 클릭하겠습니다. 보면 이 위까지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줌합니다. 평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하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화살표 드래그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17mm 전체 깊이 확인합니다. 해서 줌 해보겠습니다. 피벗 중심 이동 궤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닫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15번 이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론트뷰에서 스케치팔은 가이성을 끄겠습니다. 프론트 스케치에 이 블록 복사하겠습니다. 프론트 평면 클릭, 라이트 클릭, 새 스케치,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지금 이 블록이 들어왔는데, 센터에 안 들어왔습니다. 보시면은. 프론트에 이 블록만 다시 한번 복사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붙여넣기. 이제 들어왔습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하겠습니다. 이 블록만 남기고 지우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분해 한 번 더 합니다. 전체 선택에서 기본값 노란색 0.1로 변경하겠습니다. 프론트 뷰 확인하겠습니다. 음영 처리로 바꾸겠습니다. 이 부분 드래그해서 지금 여기까지 선택되네요.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자르기. 필요없는 부분, 회전 피처에 필요없는 부분 잘라냅니다. 스케치 마침. 작성 패널부터 회전. 위에 지금 스케치 가시성을 꺼야 되는데 끄지를 지금 못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좀 지체됐습니다. 작업하면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엘리멘트 켜놓고 돌출 뭐 피처 작업하시면 닫힌 영역 계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가이성 끄겠습니다. 회전 프로파일 지금 안되네요.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지우겠습니다. 라이트 클릭 삭제 자르기 스케치 마침 회전 안되네요. 클릭 스케치 편집 라이트 클릭 루프 닫기. 이런 부분이 많이 번거로워서 보통 그 CAD에서 작업을 합니다. 하다 보면 좀 많이 깝깝하죠. 자, CAD 잠깐 보겠습니다. 복사합니다. 지우겠습니다. 전체 선택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겠습니다. 취소 자르기 합니다. 지우기 특성일치 CAD 도구상자에 보면 특성일치가 있습니다. 클릭 취소하겠습니다. 윤곽선 내부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되